그 항암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면역 항암제도 한번 여쭤볼게요. 면역 항암제는 어떤 이제 작용을 하는 치료인가요? 우리가 이제 면역 항암제는 우리가 이제 용어로는 네. 인뮤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라는 거거든요. 면역 관문 억제제. 이건데 말이 좀 어렵죠. 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면역 항암제라는 용어 자체가 면역이 암을 죽인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 면역 항암제는 개념이 달라요. 오, 네. 면역 항암제는 이게 면역을 높여서 죽이는 그런 치료법이 아니에요. 오, 네. 단지 뭐냐, 면역 항암제라는 것은 우리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암이 꾀를 잘 부려요. 그래서 우리 면역 세포가 어쨌든 공격, 자기를 공격하는 가장 주 그거잖아요. 그러면 안 죽어야 되겠단 말이에요. 안 죽어야 되니까 뭔가가 안 죽어야 되니까 뭔가 빠져나갈 군역을 차지하잖아요. 이때 암세포가 면역 항암제한테 나는 너하고 적이 아니야. 친구야. 이 신호를 보내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면역 항암제는 암세포를 보고도, 내 친구네? 그쵸. 하고 지나가 버려 공격을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을 하면 이제 그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친구라고 보내는 신호가 있더라는 거예요. 암세포가 면역세포한테. 네. 그러니까는 틀림없이 면역세포가 차지해야 되는데 그 표시만 보면은 공격을 안 하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가 있느냐 보니까 뭐 PDL1, 그 다음 PD1, 그 다음에 저기 CTLA4, 이런 면역세포한테 친구라고 보내는 신호를 만들어 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면역항암제는 요걸 차단시켜 주는 거예요. 이걸 차단을 하면은 친구라는 표시가 이제 안 놔. 그쵸. 그러면 이제 적으로 보고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친구라는 신호만 차단시켜 주는 게 면역 항암제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하는 면역을 높여서 면역을 가지고서 암을 죽이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 항암제를 사용할 때는 네. 우리가 몇 가지 조건들이 붙는 거예요. 그럼 면역 항암제는 뭐 다른 문제점은 없을까요? 우리가 이제 면역 항암제를 네. 사용을 하면은 이게 이제 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면역 세포들이 아주 예민해지겠죠. 예민해지니까 이제 면역 항암제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 예민하면은 암 세포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내 정상 세포도 때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면역 항암제에 대한 가장 큰 부작용으로 자가 면역이라는 게 오죠. 근데 자기 세포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 이 면역 항암제 써가지고 갑상선 기능 저하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갑상선 세포를 정상 세포 때려가지고 갑상선의 기능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간 수치가 나빠져요. 간 세포를 때려가지고 간 기능을 나쁘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자가 면역으로 와요. 그래서 면역 항암제 가장 큰 문제는 자가 면역 질환 유도예요. 너무 예민하게 만들어 버린 네. 그럼 면역 항암제의 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거예요. 예, 우리 면역 항암제가 가격이 되게 비싸요. 한번 맞을 때마다 몇백만 원씩 하거든요. 그럼 맞을 때한번 맞더라도 효과가 제대로 나야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이제 대학에서 이렇게 면역 항암제를 놔주는데 사실은 외국에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 조건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 보면은 일단은 면역 항암제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암세포를 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내가 안 보였어, 암이. 그런데 이걸 쓰게 되면 이제 암이 보여요. 그럼 면역 세포가 이제 그때부터 공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공격을 하면 공격력이 좋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역을 강화를 시켜 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면역 세포로 강화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보이면 가서 때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비실비실 해봐요. 보이게끔은 해놨는데 적은 보였는데 내가 힘이 없으면 공격을 못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면역 강화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보면은 면역 항암제 사용할 때 항생제 쓰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항생제를 써가지고 미생물,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다 죽어버리면 네. 면역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항암제 효과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내성이 빨리 온다는 거예요. 네. 안 듣는 상황이 잘 벌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그장 기능을 좋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장벽이 손상을 많이 입으면은 우리가 면역 세포들이 이쪽에 가 있어요.
면역세포들이 암에다가 포커스를 맞춰. 우리는 내 머릿속에서는 암의 포커스를 면역세포가 맞춰갖고 다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 우리 몸 안에서는 장 안에 가서 장이 안 좋으니까 뭐 바이러스도 있고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감염이 이렇게 적들이 오니까 암 나도 저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을 튼튼하게 먼저 만들고, 그러려면 항생제도 안 쓰고 좋은 미생물,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써서 장을 좋게 해놔야, 네. 면역세포가 다 보이게 해줄 때 공격을 잘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면역항암제를 사용을 할 때는 아주 중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요즘에 그런 부분들을 대학에서 이렇게 좀 같이 해줘야 되는데, 네. 아마 교수님들이 해준 분도 계시겠지만, 네. 거기에 좀 관심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 없는 분들한테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본인이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면역항암제를 맞고 계시는 분들은 그 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면역항암제가 효과가 잘 날 수 있도록 본인이 관리를 해주면 내성도 예, 빨리 안 오고, 그 다음에 효과도 높이고 하려면 그런 방법을 써야 됩니다. 네.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방사선도 면역저하를 일으키나요? 방사선도 면역저하를 일으키죠. 이제 우리가 항암제만큼 면역저하를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방사선도 하다 보면은 이 뼈에 때려서 골수 억제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골수 억제가 요즘에 우리 방사선 하는 분들이 이렇게 쭉 보면은, 네. 기력이 많이 떨어져요. 기력이. 그래서 기력이 떨어지게 되면, 기력이 떨어진 만큼 면역 저하는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력이 떨어졌을 경우에 면역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비례하지는 않는데, 네. 일단은 기력이 떨어지면 면역도 조금 저하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방사선 할 때, 그 다음에 어떤 부작용들이 있게 되면은 잘 먹지를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오니까, 네. 오히려 또 그것 때문에 또 면역이 저하될 수 있고, 그래서 방사선도 면역 저하는 올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항암이나 방사선 후에 면역 저하가 왔다. 그럼 환자분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항암이나 방사선 할 경우에 면역을 좀 높여줘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면역을 높이는 이제 치료들을 좀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 면역을 높이는 이제 음식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버섯 종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산화제 뭐 비타민C나 뭐 셀레늄 같은 거 참 많이 쓰는 게 좋아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3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음식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일단은 이 되게 이제 기력 저하 같은 경우니까 영양 공급을 좀 잘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게 항암이나 이런 방사선하는 동안에 이 되게 보면 어떤 부작용들이 많이 있어서, 네. 그걸 때문에 어떤 통증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니까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같은 게 이제 많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도 개선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방사선 이런 경우에 우리 장 기능이 또 나빠지는 경우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개선을 해주는 게 이런 항암이나 방사선 후에 오는 그 면역 저하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유산균 제제를 이제 좀 많이 쓰는 건 좋은데, 네. 이때 이제 사용하는, 특히 항암을 할 때 사용하는, 네. 유산균 제제는 우리가 생균제보다는, 그래서 포스트바이오틱스, 우리가 이제 생균을 했을 경우에 항암에 면역이 많이 떨어지게 하면 혹시 이제 호중고가 떨어져 가지고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도 어때요? 익혀서 먹으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유산균도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생균, 생균은 이제 프로바이오틱스거든요.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 것보다는 프리바이오틱스나 아니면은 포스트바이오틱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사용을 하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되고 다른 그 이로 인한 이제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